화산이 폭발했을 때는 pH 5.6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비의 산성도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빗물의 산성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빗물을 채취했습니다. 하나는 대기 중의 빗물을 바로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표면에 떨어진 빗물을 모은 것입니다. 이번엔 다른 수질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대기 중에서 채취한 빗물의 산성도는 5.8, 도로에 닿은 빗물은 6.6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같은 날의 빗물 산성도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빗물이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침투가 돼가지고 산성으로 바뀌고요. 근데 이 빗물이 또 떨어져가지고 어디 지면에 닿았을 때 그 지면의 상태에 따라서 또 pH가 바뀝니다. 즉 빗물은 순도가 높기 때문에 염기성이 강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그러니까 지표면에 닿으면 산성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산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하는데, 바로 받은 빗물의 경우 5.8이었던 산성도가 다음 날엔 6.1, 그 다음 날엔 6.2로 중성에 가까워졌습니다.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의 산성도가 일반 화학약품보다는 심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약한 산성의 비를 맞는다고 해도 탈모가 되거나 피부에 알러지 질환이 생기기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탈모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비보다는 그 호르몬이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탈모가 되는 거지, 산성비에 의해서 탈모가 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빗물은 마시는 물의 수질 기준에도 적합했고, 물속에 녹아있는 이물질도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공식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빗물도 있습니다. 750ml 한 병에 무려 15파운드. 우리 돈으로 25,000원이 넘는 이것은 클라우드 주스라는 이름으로 실제 판매되는 호주의 빗물 생수입니다. 한 항공사에선 비즈니스석 승객들에게만 제공한다는 고급 빗물. 너무 비싸서 6개월 동안 보관만 하고 있다가 맛을 본 네티즌의 반응도 있습니다. And it looks like water, so let's just have a taste. That isn't actually bad. Yeah, it tastes very pure, very clean.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환경 교과서의 환경 파트에 산성비는 굉장히 나쁜 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산성비가 떨어지면 중화가 되고, 산성비가 보통 우리가 보통 쓰는 마시는 액체보다 훨씬 산성도가 약한데 그걸 과장해서 설명한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As you can see, we got a typical downspout. First thing we're going to do is disconnect the elbow, and then we're going to cut the downspout to the appropriate height. Did you know that for most homes, up to 40% of total water usage is consumed nurturing lawns and gardens? Utilizing the runoff from your roof can go a long way to reducing that percentage. Not only do rain barrels help save water, they also help reduce storm runoff. And away from the house, 지금 보신 동영상들은 빗물통을 설치해 생활용수로 재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입니다. 일반 가정집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를 관리해서 그래서 침전을 시켜서 적당한 이제 뭐 이렇게 마당을 쓴다든가, 뭐 주택기 정원에 물 주는 요소들, 또 세차할 때 이제 타이어 세차를 한다든가, 이런 아주 생활형 그런 우수 관리가 몸에 이제 실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가정엔 이미 보편화된 빗물통.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둘씩 늘고 있습니다. 뭐 모든 건물에 다 홈통이 있거든요. 네. 그게 그대로 나가서 하수로 가는 거예요. 네. 제일 깨끗한 빗물을 하수로 집어넣어 가지고 밑에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물이 깨끗하니까 이렇게 모으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요거만 연결하면 됩니다. 이게 필터. 네. 여기 나무 찌꺼기 같은 것들은 여기 걸려가지고, 네. 이제 여기 걸리게요. 네. 아까운 수돗물 대신 공짜 빗물을 쓰는 이점도 있지만, 한 교수가 주력하는 건 빗물을 가둬 홍수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건물 한 동의 옥상 전체에 조성된 정원에서 그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비가 그친
비가 지금 한 몇 시간 지났죠? 한 두 시간 됐죠. 두 시간 지났죠? 예. 두 시간 지났는데가 아직까지 물이 있다는 거죠?